9월 27일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자녀들이 진심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귀하고 비밀한 예배의 기쁨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선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새 찬송가 2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의 죄였어서 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한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두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마음인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서스키 우리가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주일날이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지난주 다음 본문으로 8장 18절에서 22절로 제목은 믿음의 속도 조절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동차가 다닐 때 도로마다 거기에 합당한 속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고속도로에서는 빨리 가야 하는 때도 있죠. 믿음 생활에는 그 속도가 어느 것이 표준인가?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이 쓰여 있듯이 가장 합당한 속도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도록 너무 빨리 가지도 않으시고 이제 제일 적합한 속도로 가시고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 경우를 들 경우에 우리가 때로 마음에 급하기도 하고 욕심도 있어서 과속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운전하다 너무 늦게 가는 차 때문에 뒤에서 답답할 때가 있죠.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도 어떨 때는 우리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속을 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힘이 다 빠져 너무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 건지 느리게 갈 때도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의 경우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면 8장 16절이 끝난 다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은 16절에 대한 해석이었고 선지자서를 통한 그러니까 1절서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쪽에 분위기는 상당히 고조되었습니다. 특별히 16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음으로 사람들이 흥분도 하였을 것이고 설렘과 기대감과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로마 군대 갈릴리에 있는 한 부대를 멸하기만 해도 이스라엘이 해방을 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어떤 영적인 부흥이라기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으로 감정적인 그런 과속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18절에 이 백성들과 더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또 제자들도 흥분할 수 있고 배를 타고 우리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속도 조절은 복음서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마주 앉는 그 영적인 속도를 조절하고 때로는 많은 사역과 또 이런저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늘 어떻게 그냥 쉬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생활도 또 우리 믿음 생활도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고 너무 내가 흥분했다고 과욕을 부리면 안 되고 늘 합당한 속도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18절에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분위기가 막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이런 경우가 또 있지만 바다 건너로 가야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피곤하였을 것이고 또 이제 말한 무리들의 분위기가 너무 과속으로 갔고 또한 어떤 면에서 이 바다로 나아가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 이 시기로 볼 때 주님 사역의 중반기쯤으로 봅니다. 그래서 또 주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영적 충전을 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주님은 이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읽은 대로 한 서기관이 나왔고 또 하나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에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 첫 번째 사람은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얼핏 이런 성경의 좋은 믿음의 말,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쫓겠다는 헌신, 각오, 결단,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제가 주님을 쫓겠다.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고백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듣고 싶은 최고의 고백이라면 어디로 보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보낸 곳에 제가 가서 감당하겠다는 이런 그 서기관의 말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귀한 말이고 믿음의 좋은 그런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서기관이라는 직을 생각할 때 서기관은 바리새인보다 더 당시 유대 백성이 존경했던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늘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분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지만 공식적으로 볼 때 서기관들은 뭐 당시 유대교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 헌신을 이렇게 하겠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 누가 이런 고백을 해도 이 서기관의 고백만큼 귀하지는 않을 정도로 서기관은 민족의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그동안 좀 따라다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산상수훈을 듣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적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겠다,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생각이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운 그런 경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그 정통성을 입증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19절에 선생님이요 랍비인데 레바이라는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것과 서기관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나 유대교에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사람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최고의 영적인 지식과 어떤 권위가 있을 때 이렇게 호칭을 부를 수 있지 절대 아무나 쉽게 선생님이요 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기관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여러 가지의 깊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지혜와 또 성품과 도덕성과 능력 여러모로 서기관은 감동하고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그런 것이 없이는 이 19절의 고백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면 물론 열두 제자가 있지만 그것은 대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의 하나가 되었대. 그것은 예수님의 정통성을 너무나 만천하에 쉽게 드러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다. 서기관이 제자로 따르겠다고 나섰다는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 이것은 뭐 예수님 사역에 대단한 그 뭐 플러스라고도 볼 수 있고 제자들도 내심 저런 사람이 우리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그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의 19절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죠. 당시로 봐서는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최고의 말씀의 최고 전문가의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무 감사하구나, 이제부터 같이 가자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는데, 20절에 예수님은 상당히 19절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없다. 이거는 19절에 대한 합당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보실 때 서기관은 믿음의 과속입니다. 감정적으로 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신앙은 아닙니다. 고백만이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교회 와서 고백에서 고백으로 끝나고 돌아갑니다. 얼핏 보면 믿음의 모습이긴 하지만 19절처럼 예배 시간에는 아멘도 하고 절단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한 일종의 고백입니다. 고백은 귀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고백을 하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고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고백이 그 중심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이분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올 때 먼저 제자가 되어진다면 또 귀한 자리에도 갈 수 있고 또 서기관은 또 물질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서기관의 생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자리도 그렇고 거기 가면 또 미국도 그런데 신학교 교수분들이 그 사례를 더 많이 받는 학교로 잘 옮겨 다닙니다. 그 이제 우리로서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서기관의 마음의 중심은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가 아니라 이 진리를 따라가면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상당히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마음의 19절 고백인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는 잠잘 곳도 없다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세상의 일반적인 생활의 차원과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더 좋은 것도 좋은 월급을 주는 직장 뭐 이런 것 위주의 삶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자든지 저기서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진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 지금 막 세력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갈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길 것 같고 거기에 빨리 편승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자리를 잡으면 나에게 큰 유익과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이제 세상적인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좋은 곳, 좋은 물건, 좋은 것 이제 거기에 연연하는 나는 우리의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할 본문입니다. 이제 배를 탄 다음이죠. 그 밤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밤은 마땅히 좋은 곳에 가서 쉬어야죠. 아마 서기관이 이제 찾아온 때가
8절에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신다 말씀 다음 듣고 아마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아, 이 예수님하고 좋은 곳에서 편히 쉬며 이 말씀도 나누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는 이제 배에 올라탄 거죠. 그런데 서기관이 그 배에 올라타지 않았다는 거죠. 서기관이 기대하는 것과 그가 갖는 믿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의하면 그 밤에 바람이 벌써 막 좀 불어오는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그게 10km가 넘는 곳인데 그것을 뭐 돛을 잘 달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노를 저어서 그 밤에 가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20절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살지 진리를 위하여 살다 보니 잠자는 것은 배에서 잠을 자든 어디서 자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서기관이 갖지 못한 믿음이죠. 그 과속을 한 거죠. 감정적으로는 과속이 됐지만 진짜 어떤 그 배를 타고 건너가려 할 때 서기관의 어떤 의지적인 내 예수님이 정말 이어 납득이 안 되는 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이 전혀 동의하고 싶진 않겠죠. 그런데 어디든지 따라가려면 그때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생활에 우리 믿음의 속도가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게 감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막 빨리 가고 싶고 또 빨리 가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동기가 뭐냐 그것은 이제 서기관의 경험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서기관은 그날 배 한 척만 건너간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주위의 그 제자들의 분포도를 잠깐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열두 제자가 있죠. 뭐 가장 권신했죠.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보면 10장인가 나오는 70인의 제자가 있습니다. 글쎄 그 안에 스데반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필립이 있었을려나 어쨌든 이제 열두 제자에 못지않은 귀한 충성과 헌신된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나왔는데 이 제자는 제자의 의미가 이렇게 넓다가 보니까 학자들은 이 제자는 그냥 주님 따라다닌 적당히 그래도 좀 열심히는 따라다닌 12명 안에는 아니고 70명 안도 아니고 아마 그 다음 언저리 쪽에 가 있었을려나 이런 사람도 있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그냥 구경하러 따라다니는 무리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제자층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높은 신분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밤에 은밀히 찾아와서 만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아마 그 사도행전에 가서 공의회 때 이런저런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할 때 이제 니고데모가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죠.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제자가 아리마다의 요셉이죠. 이 사람도 전혀 뭐 예수님 코앞에서 따라다닌 건 아니고 그렇지만 예수님 장사 지내겠다고 빌라도에 가서 뭐 요청할 정도로 그동안 믿음을 잘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 곁에 여러 계층의 제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각자의 그런 헌신된 마음 따라 어쨌든 그러나 이 서기관도 나름대로 그는 참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고백과 최고의 그런 훌륭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자 그럴 때 그걸 타지 못한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귀하죠. 근데 진리는 체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세상 지식이나 학문하고 같다고 할 수 있죠. 서기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 자기가 평생 배워온 하나님을 그 밤에 배를 타고 그 강한 풍랑에 죽을 고비에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속도가 같이 가서 일생의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서기관. 그 배를 탔어야만 거센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맞고 몸부림치고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야만이 그게 이제 예수님 모실 때는 믿음의 성장 속도가 바른 건데 그게 밤에 무슨 이 피곤한 밤에 배냐 하면서 뒤로 물렀을 때 이제 서기관에게는 이제 그런 성장 속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멈추었다고 볼 수가 있죠. 진리를 연구하는 것만은 다는 아니죠. 진리를 위하여 싸워보는 거죠. 강풍과 싸워보고 이런 것이 의미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존경하는 대상은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존경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이 귀한 존경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배운 걸 배운 진리를 목회 현장에서 싸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 교수님보다 훨씬 제가 존경합니다. 연구만 하는 것과 그걸 갖고 그 학생들하고 성도들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그래야 그 성장 믿음의 속도가 그렇게 갈 때 이제 우리가 더 성장을 하게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구역원이 성장 속도와 구역장은 다르겠죠. 구역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사랑하고 이러면 어떤 그 직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별로 체험할 게 없겠죠. 근데 교회 직분은 참 그래서 고귀한 직분입니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회자든 그 직분 때문에 우리는 풍랑과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풍랑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속도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집사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귀한 것인데 오늘 서기관처럼 연구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지식 성경적 지식은 해박할지라도 거기 믿음의 속도가 이제 그것만 갖고 안 되는데 더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그 무서운 밤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걸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속도가 이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자격도 없지만 목회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밤바다를 뭐 많이는 아니지만 적지 않게 체험을 한 것입니다. 풍랑 일고고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그 귀한 것인가 그런 걸 통해 믿음의 속도가 더 줄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의 속도를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아서는 믿음의 속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냥 멈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외로운 가나안 땅 광야에 가서 살아야만 믿음의 속도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사람 21절의 제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자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이 사람도 상당히 귀한 믿음으로 믿음의 속도를 잘 달려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집에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라는 이 표현은 아직도 터키 지방의 선교사님에게 가서 쓰는 걸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뭐 부모님이 아주 사망 직전이 아니고 꽤 남았는데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유산 문제 때문에 이제 부모의 나이 들었을 때 부모 곁에서 자리를 지켜야만 그런 자식들 간의 상속 배분 문제 이런 문제에 이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면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제자라고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갔는데 돈 쪽으로 간 거죠. 에이, 이거보다 그 부모님 돈도 많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하고 하자. 근데 이 사람도 우리가 9절에 고백적인 신앙을 갖고서는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정말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안 되면 고백만 갖고는 안 되죠. 사실 이 사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밤에 밤바다로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맨날 듣기만 하고 그냥 이적을 구경만 하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내 믿음이 돼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죠. 그게 서기관도 부족했고 영적은 지식의 지도자이고 사람도 제자 자리에 갔지만 그런 어떤 나의 하나님의 체험이 부족했던 거죠. 나의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쯤 돼서 더 속도를 조절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밤바다를 가야 된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배를 탔다는 얘기가 없는 거죠. 서기관처럼. 그 다음에 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22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 영적인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먼저 이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꼭 다 때려치고 나만 따라다니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다 그러면 우리 신학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런 사회 구석구석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우선하고 살 때 그것이 또한 귀한 제자의 모습이겠죠. 최근에 미국의 한 가정에서 불이 났는데 부모는 집에 없었고 네 아이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이 번져 이제 연락이 잘 돼 소방서가 급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넷은 뛰어내리게야만 됐습니다. 불이 많이 붙어서 난간에 서서. 근데 제일 큰 애가 10살이고 그 밑에가 이제 이렇게 주로 8살, 뭐 6살, 4살. 이제 소방관이 밑에 얘기를 해놓고 뛰어내려야 산다. 근데 세 명은 뛰어내려서 살았는데 한 명이 머뭇거리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던 거죠. 그 한 명이 10살짜리 맏이었습니다. 이거 계속 뛰어내릴 듯 말 듯, 이러면 참 속도가 중요한 거죠. 어떨 때는 그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들 모두들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그게 제일 맏이가 우물쭈물하고 뭐 두렵기도 하고 막 정신이 없었기도 하겠죠. 뭐 이런저런 속에 그 잠깐 속도 늦은 게 이제 목숨을 잃었죠. 그건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믿음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서기관처럼 물론 감정적인 게 그것은 돌짝밭 신앙이거든요. 흥분했지만 기쁨으로 받았지만 떼약빛이 내려질 때 마른 거죠. 또 그 두 번째 사람은 또 너무 늦은 거예요. 믿음의 속도가. 주님이 다 아시죠. 누구는 너무 빠르구나, 누구는 좀 늦거나.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그래도 주님, 한 사람은 제자라는 얘기까지 들었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밤에 그 갈릴리 바다의 험한 파도 속에 주님을 체험했어야죠. 창세기 1장의 위대한 권세를 가진 주님을 체험했다면 이들의 믿음의 속도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상황으로 볼 때만은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생활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도를 계속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 밤바다도 준비하시고 때로는 강의도 듣게 하시고 때로는 또 남들의 그런 병을 고쳐주는 귀신 내쫓는 이적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다가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내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속도가 제대로 조절이 돼서 앞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영적으로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귀신도 내어쫓고 그게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런 영광의 이 삶이 이룬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속도에 실패해 갖고 이제 주저앉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 아버지의 자리를 아빠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온 우주보다 귀한 직이죠. 그걸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속도를 잘 조절해서 나아가야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아빠, 엄마, 성경이 말하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속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 나는 내 고백을만 믿으면 안 되고 나는 또 이 감정을 내 신앙으로 착각해도 안 되고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 조절, 속도 조절을 잘 해서 때가 되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복음서의 제자들의 귀한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믿음의 속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착각과 내 게으름에 주저앉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밤바다 풍랑 있는 바다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체험할 것들을 잘 체험하며 믿음의 속도를 끝까지 잃지 않고 나아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 앞에 기쁨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증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 감정과 내 게으름의 믿음의 속도를 낮추지 아니하고 빨리 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늘 동행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길 아름답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